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과 은혜로운 삶을 위한 설교 모음집, 선교 재정 모금을 위한 안내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말하는 책, 원달란트입니다. 저자는 사업가 권홍 씨. 청년들의 멘토를 자처하는 그는 책을 통해 달란트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이야기 등에 녹여내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책을 출간했다는 저자.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갖길 바란다며 하나님을 향해 달란트를 바치는 삶을 살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는 설교 모음집,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동행입니다. 책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2019년 설교들을 엮은 것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행복한 동행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 목사는 듣는 설교와 달리 읽는 설교는 그 은혜의 맛과 깊이가 다를 수 있다며 책으로 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 재정 모금, 어떻게 해야 할까? 선교를 위한 재정 모금 활동을 하는 이들의 필독서, 선하고 거룩한 동역입니다. 재정 모금은 선교계의 큰 숙제지만 국내에 선교 재정 모금에 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없던 현실, 재정 모금에 대해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기획된 책입니다. 책은 읽는 데 부담을 줄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3명의 선교사를 책 속에 등장시켜 이들과 함께 재정 모금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를 찾으라고 강조하는 책, 재정 모금의 의미에서부터 동역자를 찾는 방법, 선교 프로젝트 모금의 예, 선교 편지 작성법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독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